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레트로로키의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트로로키 제가 잘 몰랐던 사람인데 뭐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세계 랭커고 뭐 잘한다 하더라고요. 뭐 저랑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잘한다 하시길래 뭐 지난 방송에 두번 봤는데 뭐그 그라운드를 하시더라고요. 이름 답지 않게 그라운드를 하시는데 그 그라운드 스타일이 꼭 옛날 그 UFC 2할때한 2년 전에 2할때 그런 스타일이에요. 택다운해서 타격 조금 하다가 택다운해서 상위에서 눌러두고 크루스픽스에서 이제 엘보나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스태미너를 빼놓고 이렇게 서브미션으로 가는 스타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많이 하던 스타일인데 3에는 또 그게 또잘안 먹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런 스타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 반응도 빠르고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더 보려고요.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상대는 이제 지금 선택한 선수를 보니까 디아즈랑 그러니까 디아즈가 이제 레트로로키 탑랭 거고 그 다음에 상대는 이제 에드가죠. 에드가고 그 다섯 쌍둥이라 불릴 정도로 스태미너가 굉장히 좋은 레슬러 타입의 선수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성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에드가가 더 좋아요. 왜냐, 왜 그러냐면 에드가가 이 다리 스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리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생각보다 빠르고 또 타격은 그리 좋지 않지만은 택다운 이렇게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도 좋고요. 리치는 짧은 편이지만 다리도 커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레트로가 좋아하는 그라운드로 갔을 때 얘가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아지는 타격을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얘는 타격이 되게 좋아요. 타격 좋은데 상대를 쓰러뜨리는 능력, 뭐 택다운이나 클린치 능력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트로로키는 그라운드 타입이기 때문에 얘를 쓰러뜨리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에드가를 넘어뜨리는 게 디아즈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격으로 이제 끝장을 봐야 되는데 자, 타격에서 밀리고 있죠 지금? 얻어맞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보십시오. 지금 이 허접한 이 태클이 지금 디아즈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에요. 디아즈는 상대를 넘어뜨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얘는 이제 지가 이제 상대가 넘어뜨려 주면은 이렇게 다리 벌리고 누워서 뭐 하이가드에서 이제 서브미션을 넣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냥 자기가 막 이렇게 열심히 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타격으로 이겨놓고 가는 경우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당했죠. 지금은 이제 타격으로 이제 풀고 있는데 자, 에드가가 타격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죠. 빠른 발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레트로로키가 이게 탑랭크 맞나요? 왜 이렇게 타격이 이렇게 허접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 찼거든요. 지금 사실은 막으려면 다 잡을 수 있어요. 킥캐치 됩니다, 저거. 네. 근데 이거 지금 사실 좀 뭐, 레트로로키 어차피 한국말 모르잖아요. 한국말 모르니까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타격 허접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거리도 지금 맞추지도 못하고 사실 이렇게 이두 사람의 타격으로 봤을 때는 예, 그게 디아즈는 먼 거리에서 이렇게 잽이나 이렇게 원거리 공격으로 얘를 막아줘야 공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붙었을 때는 맞타격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타격에서 이렇게 디아즈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세거든요, 타격 자체가 에드가보다. 그런데 이제 상위에서 이렇게 타격을 붙을 때 자기 뭐몇대 멀리서 한두 대 쓸데없이 때리고 또 에드가한테 공격 기회를 주고 자기 물러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맞받아 치면은 이 타격 상승이 자 좋기 때문에 이깁니다. 아 지금 서브미션 한번 딱 걸었는데 실패했죠. 아까 지금 단축키가 이제 디아즈가 실패했습니다. 자 조로의 찬스. 에드가 지금 바로 스탠딩으로 가는데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타격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디아즈가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어설픈 지금 보셨죠? 시냇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발 밑에 소꾸리 가지고 미꾸라지 잡을 때 그렇게 하는 태클로는 에드가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에드가는 레슬링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지금 1라운드는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지만은 아마 에드가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라운드로 태클이 보이기 때문에 막기 수월하고 그리고 얘가 자꾸 빠지잖아요. 막 이게 허접하게 하고 있죠 지금. 이거 영어 잘하시는 분들 제가 허접하게 했다고 해석해가지고 레트로 로키한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가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좀 얻었던 한 판이고, 지금 디아즈 입장에서는 숙제를 가져왔죠. 자, 얘를 이렇게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타격에서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왜못 잡냐면, 당연히 타격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리치도 길고, 펀치도 빠르고, 뭐, 훅, 뭐, 저기 뭐죠? 어퍼컷도 좋고, 막 그런 어떤 디아즈를 가지고, 자, 타격에서, 이 팔도 짧은 쇼파리한테 밀리는 이유는 레트로 로키가 타격이 허접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같은 실력이라면은 스탠딩에서는 압살을 해야 됩니다. 디아즈가. 물론 그렇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디아즈는 다리가 느리기 때문에. 압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위를 잡아야 되는데. 아, 지금 태클을 한번 성공했네요. 그리고 이제 기무라 들어갔다가 바로 막혔습니다. 아마 두 선수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아즈는 특별할 게 없으니까 서브미션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이미 지금 이그 에드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계속 원투나 이렇게 어퍼를 섞어주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점수를 따려면은 최소한 이렇게 먼 거리에서 디아즈가 로킥도 섞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공격을 단조롭게 하고 있어요. 자, 스텝이 멈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느린 펀치를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 빠질 시간 충분히 주고 있고. 서로 붙었을 때, 자, 지금 이럴 때, 자, 지금 쳐야 돼요. 쳐야 되는데 한발 느리게 치고 있죠. 지금 어퍼컷 같은 거 쳤으면 맞았잖아요. 디아즈가. 그런데 그걸 치지 않고 오히려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얘가. 맞타격을 디아즈가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야, 지금 백시팅 잡았습니다. 백사이드 바로 풀리네요. 다시. 다시 또 이제 백만 돌려가려는데 막혔죠. 자, 에드가도 그래플링 잘합니다. 지금 다 막았어요. 자, 여기서는 예, 일어났죠. 백시팅 내주고, 백크렌치 내주고, 보통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프로, 그 선수들은 많이 이렇게 탈출해요. 자, 백시팅 막혔죠. 백시팅보다는 리어네키드 초크가 나을 텐데. 자, 지금, 택다운으로 디아즈가 페이크 주고 다시 백시팅 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까 백시팅에서 너무 빨리 디아즈가 탈출을 허용해서 조금 얘가 좀 감질맛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더 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지금 영어 채팅 난리 났어요. 막 지금 욕하고 있어요, 지금. 누굴 욕하냐면은 디아즈를 욕하고 있어요. 왜 욕하는지 모르... 아, 디아즈란다. 에드가 욕하고 있어요. 자, 에드가 지금 자신감 얻었죠.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근거리에서 따라, 원거리에서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디아즈가 계속 멀리서 자, 얘가 지금 타격을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뭐, 이게 이런 게뭐 개인 방송, 해적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태클 막혔죠. 스태미나 다 빨렸습니다. 자, 2라운드도 끝나가는데, 자, 디아즈는 아직 해볼을 못 찾았습니다. 자, 이미 지금 타이밍이 지나버렸어요. 왜냐면, 스태미너를 이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3라운드 때 맞타격을 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최소한 스태미너는 비슷한 상황이 있어야지 서로 맞타격을 할때 펀치의 스킬 그리고 펀치의 파워, 펀치의 스피드 이 능력 가지고 맞타격에서 위를 잡을 수가 있는데 디아즈가 이미 그래도 많이 찼네요. 근데 이제 스태미너가 많이 빨렸기 때문에 금방 떨어집니다. 이거는 자, 금방 또 깎였죠.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맞타격을 할 수도 없어요. 왜? 스태미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는 타격, 뭐 연타 네방 때리고 다시 따라가면서 두방 때리고 이런 거 못하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자, 그래서 결국은 디아즈는 지금 3라운드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깜짝 서브미션. 그래서 어떻게든 뭐 어떤 드라이빙 태클을 하든 아니면 푸시 한 후에 싱글렉을 하든 어쨌든 디아즈가 이기기 위해서는 테이크다운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서브미션으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타격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네, 발도 지금 살아있죠. 에드가는 발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즈는 여전히 겁을 내고 있고. 펀치 다 받아주고 자기 거 치고 있죠.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계속 상단만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허접한, 많이 보이는 태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로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돌인 것 같아요, 돌. 난 타격에서는 돌이니까 로키. 그런 어떤 뜻으로 쓴것 같습니다. 아, 그 복싱을 잘해서 로키가 아니라 나는 타격에 대해서는 돌이에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풀용